인도에는 길거리에서 요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줄 알았는데 진심은 아예 못 봤어. 아예 없어. 그래도 인도에 왔으니 요가의 맛이라도 보고 싶었다. 진짜 요가가 어떠한지. 나마스테. 나마스테. Yoga being first time. Oh yes. Very very beginner. Okay. We are beginner. 초보자답게 호흡법부터 교육받았다. 그리고는 정말 예상 못한 기술을 보여주셨다.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겼다. 요가하면 동작만 생각했지 소리를 낸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뜻밖의 웃음 참기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됐다. I'll show you first how to do it, then you follow the instruction, alright? 제발 소리 내는 것만 시키지 않았으면 했다. 정말 간절히 빌었다. 지만 잘 버텨냈다. 실제로 호흡이 요가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엄숙한 정신 수양인데 여기서 웃어버리면 너무 민폐일 것 같았다. 잘 참았다 내 자신. 선생님은 분명 좋은 얘기를 해주셨다. 이어서 다양한 요가 동작들을 배웠고 우리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모든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태양에 대한 경배. 요가 자세를 무리 없이 하기 위한 준비 운동으로 많이 쓰인다.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척추를 바로 세워준다. 오케이? Yeah. We're making video. Okay. And upload the video on YouTube. So what kind of video made? He's making the video about eating food, like you know, food show. And I'm mostly making video about English education and traveling around the world. So you do both work together? Separate channel. Separate. Not work together. No. I don't want to. That's great. 처음엔 웃겼던 소리가 마지막엔 편안해졌다. 서울의 미세먼지를 비웃는 수준의 많은 미세먼지와 수많은 호객행위로 지쳐있던 심신을 다독여 주었다. 요가는 단순히 동작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8개의 지칙을 고루 수행하는 것이 비로소 요가라고 할 수 있다. 나도 더 많은 자아 성찰을 통해 더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아, 즐거웠습니다. 이쪽 문화를 배운 느낌이라서 저는 온몸으로 문화 체험을 해봤습니다. 할 때는 굉장히 느꼈습니다. 아 진짜 웃음을 못 참아, 그러면 안 되는데 웃음을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딴 생각 엄청 하고 슬픈 생각. 여러분 아 진짜 좋아요. 아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 이 요...
요가를 마치고 와서 하는 스파라서. 당신의 그동안 나쁜 행동들 다 하실 때는